기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홈페이지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아와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국내 저출산과 그런 이민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유심히 기사 같은 것도 보고 했었는데 오늘 우연찮게 오늘 상영한 내용들 고릴라 별이라는 영화가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민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그 타국에서 이제 차별받는 뭐 예를 들어 그런 내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이런 행사가 좀 전국적으로 많이 장려됐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 하나, 둘, 셋. 2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문화다양성 주간이라는 데서 진행하는 거고요. 금정산성 축제에서 문화다양성 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스 안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다양이와 함께하는 페이스 페인팅을 즐기실 수도 있고 손으로 직접 문화다양성 나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육색은 성소수자를 상징합니다. 성소수자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공존할 수 있게 상징하는 그런 플래그 색깔인데요. 문화 다양성 부스인 만큼 우리 다양한 정체성들이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지개도 함께 저희 소품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면 아직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축제와 함께하고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런 게 있다 해서 애들 체험도 하고 저도 이제 바깥 활동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말에 이렇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놀고 싶어요. 우리 딸은 뭐 첫째 딸은 운동도 잘하고 뭐 공부 빼고 다 잘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또 이렇게 느끼게도 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좀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다시 오자고 하면 올 거예요. 네, 아이들이 좀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수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게 지금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좋아, 화이팅!